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흥삼이가, 예,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요거를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맘스터치 신메뉴예요. 불사치킨이라고, 일단 종류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한 마리, 그냥 한 마리, 모든 부위가 있는 한 마리, 그리고 이것처럼 약간 퍽퍽살이 있는 텐더, 그리고 근데 텐더가 부드러울 것 같아, 생긴 거 보니까. 그리고 윙이랑 봉해서 날개랑 다리 부분만 파는 게 있는데, 오늘 제가 갖는 매장에는 윙이랑 봉이 다 매진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텐더랑 한 마리 요렇게 사왔습니다. 제가 원래는 텐더 말고 윙이랑 봉을 사올까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요렇게 사왔는데, 벌써 느껴지는 냄새가 약간 그 불닭볶음면 만큼은 아닌데, 불닭볶음면의 특유의 그 소스 냄새가 나요. 약간 불닭볶음면 냄새랑 좀 비슷하다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격은 이게 17,000원, 17,000원이에요. 한 마리 이게 16조각인가 그렇고, 이게 5월 14일까지인가 이렇게 할라피뇨 치킨 너겟에서 이거 4조각씩 한 개 사면은 치킨 4조각씩 줍니다. 이거 할라피뇨 치킨 텐더 이게 1,500원인가 그렇거든요, 4개. 그래서 아무튼 지금 증정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사면은 치킨 텐더까지 공짜로 드실 수 있고요. 이게 약간 매운 양념 치킨이라서 일단 밥 하나 돌렸습니다. 치밥으로 해서 먹으려고요. 예, 그러면 일단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신메뉴니까 한번 먹어봐줘야 돼. 그리고 이거 전체 한 마리 사니까 콜라 하나 주시더라고요. 콜라 해서 먹을게요. 시간 좀 내주어님 반갑습니다. 아이참참님 반갑습니다. 이거 17,000원, 17,000원이에요. 윙이랑 봉 있는 부분은 20조각에 16,000원. 제가 가격 외웠어요. 그게 20조각에 16,000원이고, 이거는 16조각에 17,000원. 근데 이게 제가 평가를 봤는데, 냄새는 그런데 약간 불닭볶음면의 한 반 정도 매운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 이거 목이 덜 나와가지고. 일단 치킨 너겟도 잘 보이게 좀 해놓을게요. 제가 치킨 너겟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할라피뇨 치킨 너겟이라고, 이것도 신메뉴인 것 같더라고요. 요것도 받아왔으니까, 요것도 안 보이네 근데. 요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치킨 너겟 8조각 주거든요. 추운데 왜 밖에서 드시냐고. 별로 춥진 않아요, 오늘 더워가지고. 그리고 원래 제가 먹는 게 옥탑방 먹방이라서 컨셉이 이래요, 여러분들. 제가 한 겨울에도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제가 작년 11월부터 방송 시작했는데. 예, 이거 지금 먹는 겁니다. 통닭전사님 반갑습니다. 통닭전사님 제 통닭 먹으니까 바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치킨 텐더 일단 한 마리 먹어볼게요. 먹는 소리 잘 들리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맵진 않고 좀 매콤한데, 핵불닭볶음면 정도는 아니고 불닭볶음면 정도 매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소리 잘 들린다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원래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맛있다 이거. 그리고 치킨 너겟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메뉴라서 많이는 안 먹는데, 그래도 이거 서비스로 받아온 거니까 한번 먹어는 볼게요. 이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할라피뇨가 잘라져 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채 썰었는 거? 그래서 이게 할라피뇨 치킨 너겟인가 봐요. 치킨 너겟이 원래 제가 퍽퍽해서 안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안 퍽퍽하네요. 이거 먹다가 비 오면 어떡하냐면, 비 와도 먹습니다. 맘스터치는, 저는 싸이버거, 싸이버거인가? 그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한 마리 부위 해서 뼈 있는 부분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약간 매콤하니까 침이 막 이렇게 흘러요, 먼저 먹기 전에. 맘스터치가 왜 이렇게 양이 많냐고요? 저도 약간 창렬은 아닌데, 약간
닭이 작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평상시에. 그래서 부족할까봐 두 개를 사왔는데 까고 깜짝 놀랐어요. 양이 왜 이렇게 많지? 깜짝 놀랐어요. 와, 존맛이네요, 존맛. 약간 핵불닭볶음면에 비할 건 아니고 그냥 불닭볶음면보다 약간 덜 매운 느낌? 이렇게 두 마리 샀어요. 이거 치킨 텐더로 16조각, 이거 한 마리. 한 마리로. 아, 예. 띵 썬텐님, 반갑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이 많이 못 드시는 분은 이거 반만 살 수 있어요. 요거의 절반도 팔더라고요. 치밥에서 먹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이런 약간 양념치킨은, 저도 치밥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양념치킨 같은 경우는 치밥이 제격이에요. 거기다 이게 약간 매콤하니까 치밥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딱, 아, 물이 튀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할 수도 있는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좀 덜 나와서. 아니요, 이거 둘 다 불사치킨이에요. 둘 다 불사치킨인데 이거는 텐더 부위, 요거는 한 마리 부위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요쯤에 메뉴를 좀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왜냐면은 뒤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른 분들처럼 약간 메뉴를 적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좀 아직 많이 허접해서 죄송합니다. 새가 와서 물고 가면 재밌다고요?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새가 지나가다가 여기다가 똥을 한번 샀으면 좋겠어요. 먹는데 그런 말 해서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여기다 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유튜브 레전드 강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확률은 정말 적겠죠. 이거 다 먹을 수 있냐고요? 저도 이거 양이 부족할까봐 많이 샀는데, 밥이랑 해가지고 일단 최대한 먹어보고요. 근데 뭐 남기더라도 많이는 안 남길 거예요. 근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저번에 공부한다 해놓고 잤습니다. 와, 치밥에서 먹으니까 딱이네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원래 양념치킨 안 좋아하고 저는 후라이드 치킨 좋아하거든요. 근데 와, 저는 원래 매운 걸 약간 좋아하거든요. 매운 걸 좀 좋아합니다. 이게 적당하게 매우니까 맛있는 매운맛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양념치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양념치킨인데도 되게 맛있어. 이게 텐더, 요거는 한 마리. 여러분들 이거 17,000원인데 생각보다 양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존맛이네요. 오른쪽 것도 평가해달라고요? 뭐가 오른쪽 거지? 옥탑빵이에요, 옥탑빵. 옥탑이에요. 근데 맛은 비슷한데 치킨 텐더라서 이게 약간 퍽퍽살이고 상대적으로. 와, 또 저스티스님께서 또 한계로 또 팬클럽 가입도 감사합니다. 한계? 아, 또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높다고요? 어쩔 수 없죠. 제가 이게 제 일인데요. 뭐야, 시청자 수 왜 이래요? 오늘? 뭐 핫이슈 떴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많이 와주셨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약간 양념 맛은 똑같은데 이게 텐더, 치킨 텐더 뭔지 아시죠? 이게 약간 좀 퍽퍽하고 이 치킨은 그냥 원래 아는 치킨 한 마리라서 약간 다양한 부위가 있다는 거? 아, 치킨 여러분들 한 입 드릴게요. 뭐 이렇게 치킨 텐더 먹을 때 찍어 먹는 소스도 있는데 제가 이런 소스는 별로 안 좋아해요. 머스타드 같은 거.
자, 여러분들한테 텐더 하나 한 조각 드리겠습니다. 사투리요? 네? 파리. 와, 파리가 눈 공격했네. 자, 여러분들 한입 드세요. 한입 드세요. 아, 제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약간 좀 그렇네. 요게 순살이에요. 치킨 텐더. 사투리라뇨, 여러분들. 저는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약간 근데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은 약간 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유홍님, 알겠습니다. 제가 인기를 올릴 테니까 그때는 타비지 발언 좀 자제해 주십시오. 예. 음식 사는 돈 어디서 나냐고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은 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 팬분들이 후원해 주는 걸로 먹고 사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밖에서 먹냐면 컨셉이에요. 제가 남들보다 더 많이 못 먹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맛있게 먹을 자신도 없고요. 남들보다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보다 입담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방송을 해서 성공을 하겠어요?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저 밖에서 먹는 거예요. 밖에서 먹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다리 하나 드세요. 아, 쓴소리 했으니 업 누르고 간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자신감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해서 방송 시작할 때, 제가 11월부터 방송 시작했는데, 한겨울에도 계속 밖에서 먹었어요.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고요? 잘 드시면 돼요. 아니요, 저는 조신전신 컨셉은 아닌데 먹을 때는 좀 먹는데 집중하려고. 왜냐면 유튜브에 영상이 댓글에 말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막 이카는 말 듣고 상처받아가지고 먹을 땐 먹을 때 집중하려고요. 저도 치킨은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라 생각하는데, 그럼 맨손으로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들? 맨손으로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장갑이라도 껴야 됩니까? 왜냐면 제가 또 맨손으로 처음에 막 먹었는데 맨손으로 막 먹었는데 더럽게 무슨 맨손으로 먹냐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냐고요? 저보고 하는 말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럼 비닐장갑 하나만 좀 들고 올게요, 여러분들. 바로 여기 앞에 있거든요. 왜냐면 방송할 때는 또 그거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맨손으로 먹는 게. 저도 맨손으로 먹으면 너무 편하죠. 하고 싶은 대로 뚝심 유지하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얼굴 보니까 곧 있으면 한갑이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일일이 반응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 방송은. 왜냐면 채팅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와요. 아, 내일부터 시험 기간이라서 짜증나요. 닭다리 두이컷이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이거 치킨 너겟인데 제가 너겟을 별로 안 좋아해서 공짜로 주더라고요. 약간 인도 스타일로 밥도 먹고. 맛이 좀 약간 핵불닭은 아니고 불닭볶음면 정도 매운, 그거보다도 약간 덜 매운? 불닭볶음면보다 약간 덜 매운 양념 맛이에요. 지금 뭐 미세먼지 최대 수치라는데 어쩔 수 없죠. 제가 일이 이런데요. 상추예요.
아, 근데 이렇게 살이 조금씩 붙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방송 일이잖아요, 제 일. 이게. 지금 핫뜨는 방송으로 올라와 있다고요? 핫이슈 같은 거예요?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왜냐면 그게 맞으면 운영자님한테도 인사 한번 드려야 되니까요. 뭘 볼까 고민된다면 흥삼이 방송. 아이고, 또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찾아와 주신 시청자님, 시청자분들 덕분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들. 요게 17,000원, 17,000원이에요 그리고 치킨 너겟 4조각씩 주고요. 5월 14일까지인가. 아, 내일부터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아, 분위기 여유 있어서 모인다고요. 감사합니다. 다리 오돌뼈를 벌었다고요? 아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꼼꼼하게 먹을게요. 콜라 있어요. 콜라도 하나 주더라고. 이거 하나로 사니까. 아, 송강호 형님 닮았냐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암기 과목 반복으로 공부하세요? 어떻게 공부하세요? 그냥 외워요. 외워줄 때까지. 예. 하와이엘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와, 하와이엘라님께서 5개로 팬클럽 가입, 또 통 큰 팬클럽 가입, 또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인지 누님인지 모르시겠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을 때는 리액션이 별로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50개? 아, 감사합니다. 먹방하는데 기약이 쓸게요. 아, 질착 감사합니다. 장성식님. 저는 근데 통닭 중에 리액션이 하자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통닭 중에 날개랑 다리보다는 약간 이런 가슴살, 폭벅살 같은 거 좋아해요. 이게 약간 큰 덩가리 덩가리. 요거는 노량진 가서 샀어요. 와, 꿀잼 방송 1위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량진 거기 2호점 가서 샀어요. 불닭볶음면보다는 조금 덜 매운맛. 제가 매운 거를 좀 좋아해서. 요게 이제 한 마리고 요게 텐더예요. 순살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리랑 날개 내가 먹을게. 알겠습니다. 남겨놓을게요. 맛있어요, 진짜. 제가 원래 양념치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너무 맛있네. 17,000원, 17,000원이요. 근데 제가 뭐 많이 먹는 컨셉으로 하려고 두 마리도 사온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보니까 좀 작아 보이더라고, 양이.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부족할까봐 두 마리를 사왔거든요. 뭐 많으면 남기자 해서 두 마리를 사왔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요게 순살, 텐더. 요게 치킨 텐더. 이게 후라이드. 아, 후라이드가 아니라 통. 온부 있는 거. 근데 옥탑방이에요. 저도 근데 그렇게 들었어요. 아키로스님. 텐더 부위랑 그 윙이랑 봉만 나오는 부위 있잖아요. 그거는 다 닭이 브라질리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옥탑 살고 싶다고요? 부럽다고요? 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예, 오늘도 학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왁싱 드립입니까? 오늘 제가 어저께 아는 동생이 이제 어제 안 보면은 한동안 못 보는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쳤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어저께 약속 다 취소하고 어제 밤에 그 친구랑 술을 먹었는데 2시까지 술 먹고 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시험치기 전 마지막 수업이고 중간고사 치기 전 마지막 수업.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오래간만에 밤새서 학교를 갔어요. 다 휴강이던데요. 제가 월요일날 학교를 안 가서 휴강인지 아닌지 몰랐어. 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갔는데 완전 해짜증 나더라고요. 막 잠은 오는데 학교는 갔는데 수업은 안 하지. 이거 두 마리인 셈이에요. 한 마리 한 마리. 내년에 해병대 갈까 생각 중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견백님 반갑습니다. 왜 학교 아직 다니냐고요? 저 삼수에서 들어가고 회계사 공부도 한 3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해병대 가세요 이랬는데 가서 힘들 때 은삼이 말 듣고 왔더니만 이 새끼가 막 쌍욕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군대에서. 학교는 중앙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는 확실해요. 제가 여자친구는 헤어진 지 한 1년 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는 확실한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거는 제가 여기 손가락을 다쳤었거든요. 훈련 받다가 여기가 잘려서 제가 붙였어요. 먹는데 약간 그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여기 다쳤어요. 절단돼서 붙였는데. 그래서 제가 군병원에 있었잖아요. 병원에 있어도 힘들어, 군대는. 그냥 자기가 있는 데가 다 제일 힘든 거예요. 어디 가도 욕 나와요. 프리드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케인즈는요? 예, 저 잘 모릅니다. 거시경제학, 신가 받았어요.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왜 잘렸냐고요? 찡겼어. 뭐 훈련 가서 무슨 장비 같은 거 설치하다가 퍽 이렇게 해서. 병원에 있는 것도 힘들어요. 군대는. 군대가 그런 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각지 각 부대에 있는 각 군들이 모여 있잖아요. 종합병원이니까 다 자기가 있는 데가 다 힘들대요. 불사치킨 진짜 맛있어요. 네, 군대에서 다쳤었어요. 손가락은 BSR 자기 자본 비율이요. 자꾸 저를 시험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먹물충인 거 티내면은 방송이 잘 안 돼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BSI 자기 자본 비율이는 이렇게, 회계에서 이렇게, 이렇게 차변 대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 비율에서 부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본 분모분의 분재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닙니까? 저도 대충 알아요. 저 그래도 회계사 공부 3년 했는데, 예. 그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대충 뭐, 그런 건 알고 있어요. 먹고 느낌이요? 너무 맛있는데, 텐더는 좀 퍽퍽해. 그리고, 양념 자체는 너무 제 마음에 들어요. 약간 매콤한 게. 근데,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오늘 뭐, 핫이슈 같은 거 떴대요. BJ님 공군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 똑같아요. 공군은 휴가를 많이 나오는 대신 군 생활이 더 길잖아요. 그만큼. 그거지, 선택이지. 나는 휴가 별로 안 나오고 빡세게 해서 빨리 나오겠다. 와, 하이엘라님께서 또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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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형님,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핫바 핫바 핫바. 닭다리 닭다리. 또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옥탑방 살고 면도는 왜 안 하냐면 약간 컨셉인 것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조사를 했대요. 지금 알파고나 이런 게 나오니까 인공지능이 도래해서 미래에 사라질 직업으로 뭐가 있을까 했는데 거기에 1위로 회계사가 뽑힌 건데 거기서 어카운턴트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CPA 공인 회계사가 아니라 뭐냐면 경리예요. 회계 경리 장부 기록하는 사람. 그게 없어진다고 했는 건데 그걸 번역해서 들고 온 기자분이 어설프게 알아서 그걸 회계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경리랑 회계사랑은 달라요. 경리는 단순 기록을 하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많다면 회계사는 개인의 그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또 아는 척 해가지고 제가 또 막 이런 식으로 아는 척 하면은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 이러면 또 먹물충이다 설명충이다 막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저는 그런 이미지 별로 원치 않거든요. 아 즐겁게 감사합니다. 왜 치킨 밖에서 먹냐 컨셉입니다. 제가 방에서 먹으면은 이만큼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먹으니까 어그로가 끌리는 거예요. 옆에 치킨은 집주인 어르신 거라서 못 먹어요. 아. 죄송하지만 생방인가요? 생방입니다.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집주인 아주머니도 간간이 제 방송을 보시거든요. 어느 순간 제 방송 팬이 되셔가지고 제가 방송을 며칠 안 하잖아요. 야간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어디 아프냐고 왜 방송 안 하냐고. 약간 매운맛이에요. 매운 치킨이에요. 진짜 죄송한데 서울대 나온 분이 왜 30 드시고 아프리카 하세요? 저 서울대 안 나오고 중앙대학교 나왔는데요. 뭐 하냐고요? 먹방합니다. 예. 취업 잘 안 돼요. 요즘에 취직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제 주변에 취직 타이밍 놓쳐서 지금 계속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항상 방송할 때 학생증을 들고 다녀요. 왜냐면은 한 번씩 계속 인증을 하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핫 이슈가 뜨거나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면 진짜냐. 또 뭐 이거 보여줘도 위조니 뭐 훔쳤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자. 됐죠?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요. 학력 위조하면은 작살납니다 요즘에. 왜 취업 안 하냐고요? 저는 이 일이 하고 싶어요. 이게 꿈이에요. 방송으로 해서 성공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저도 중대로 부심 부릴 생각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그로를 끌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 그리고 막말로 뭐 출소한 지 며칠 됐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와 니 학교 갔다 왔나 이러면서 와 막 하고 옛날에 건달 생활했습니다 하며 와 역시 형님이십니다 막 이러면서 왜 저는 서울에 인서울 있는 대학교 다녔다고 말하면은 그게 흠이 되는 거죠. 제가 열심히 해서 갖는 학교인데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갖는 학교인데 그거를 왜 제가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세상인 거죠. 물론 제가 생긴 게 그렇게 공부 잘하게 생긴 건 아니라서
인정은 합니다. 예. 못생겨서 그래요. 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간혹 어쩌다가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뭐 학력 위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학교에 불법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간 건데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막 하는지. 감 한 번씩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막 그런 걸로 부심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자꾸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다 그러면 어디 다니냐고 하면 물어봐서 대답을 해주는 건데 야 니 꼴랑 중앙대 다니면서 니가 뭐 서울대 다니나 왜 그런 걸로 학교로 뭐 자랑이가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중앙대 그닥인 거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님께서는 서울대 다니시겠죠? 신메뉴 맛평가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양념치킨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양념치킨 너무 맛있어요. 왜냐면 약간 매운 느낌이라서. 아, 연세대 나오셨어요. 와, 역시 연세대 나오셔가지고 인성도 정말 훌륭하고 예, 아이디도 정말 연세대스럽네요. 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역시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름다운님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매워서 저는 좋아요. 매운 양념 좋아하거든요. 역시 최고시네요. 비아냥 방송 쩐다고요? 아, 죄송해요. 왜냐면 어그로를 끌어주니까 거기에 응해줘야죠. 까는 아프리카 아까냐고? 아니요, 경제학과 다녀요. 아, 대학으로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런 심리가 있어요. 연세대 나와서 개인병원 하는데, 와, 역시 형님. 와, 연대 의대 나와서 개인병원 하신다고요? 와, 역시 형님이십니다. 예. 의사시면은 정말 돈 많이 버시겠네요, 형님. 그러면, 팬가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별풍선 유도는 안 하려고 하는데, 형님께서 먼저 나는 의사다. 개인 병원 한다. 나는 개질인다. 돈 엄청 많다. 이런 걸 자랑하셨기 때문에, 잘난 척 해신 대가로, 예, 별풍 유도 좀 하겠습니다. 팬클럽 가입 좀 해주십시오, 형님. 팬클럽 가입 못 하시면은, 구라로 알겠습니다. 몇 갠지는 형님 클라스를 형님이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세요. 주시는 대로 받을게요. 네. 아니, 연대 의대 나와서 개인 병원 하신다는데, 클라스가 있지. 클라스 믿습니다. 예. 저 별풍 유도하고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먼저 연대 의대 나와서 개인 병원 한다 이러니까. 와, 허선우님께서 또 한기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한기? 아, 또 감사합니다. 기다려 나왔습니다. 기다려 쏜다 나왔습니다. 혹시 몰라요. 진짜 연대 의대 나온 의사 선생님이실 수도 있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시청자 수 많이 늘었다고요? 뭐 이런 날도 한 번씩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요,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약간 여러분들도 억울해 지치셨을 텐데, 만약에, 시원하게, 내가 연대 의대 나온 의사다, 이걸 보여주시면, 여러분들도, 와, 오, 한 번씩만 해주세요. 그럴 일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난 전 양 적은 줄 알고 시켰는데,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네. 예, 맛있어요. 제가 양념치킨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맛있네. 17,000원, 17,000원이고, 저도 운동해요. 하필, 왜 흥삼이냐고요? 면상이랑 얼굴이랑 매칭 잘 된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옥탑방 삽니다.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랑 유튜브 구독하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비싼 게 아니야. 왜냐면 이게 제가 원래 통닭 한 마리 뚝딱 먹는 놈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아.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인터넷에 양만 보고 적은 줄 알고 샀는데 엄청 많아요. 죄송합니다. 교촌 애들을 제가 안 먹어봤어요. 치킨은 조금 식었는데, 뭐, 양념이라서 맛있어요. 요거 한 마리, 요거 한 마리예요. 두 마리 사왔어요. 얼굴 부은 안정환 닮았다고요? 안정환 형님도 요즘에 얼굴 부었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비제이 송강호요? 그거 원하시는 분들이 많네. 아, 잘생겼다고요? 아,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네, 서울 삽니다. 아니, 혹시 몰라요. 올수 있어요. 충전하러 갔을 수도 있잖아요. 연대 의대 나와서 개인병원 하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그랬어요. 연대 의대 나왔다는 그분이, 중앙대는 별로? 뭐 그게 자랑이냐? 나는 연대 의대 나왔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도했는데 뭐 충전하러 나간 건지 쪽팔려서 도망간 건지 모르겠어요. 직업이 BJ입니다. 공식 직업은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대학생이긴 한데 곧 졸업해요. 연대 의대 나오면 별풍선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대학 나왔다고 해서 별풍선 쏴야 되는 거 아닌데 자기가 먼저 잘난 척을 했어요. 저를 까면서 중대 나온 게뭔 자랑이냐? 난 연대 의대 나왔는데 뿌뿌 막 이러면서 나는 개인병원 의사인데 뿌뿌 이러시길래 와 클라스 너무 지린다고 그러면 한번 부탁 좀 드린다고 하니까 쏜다고 하셨어요. 아니 왜냐면 저런 한 99%는 어그로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오답방 사는 애들이 좀 짠돌이임. 그게 뭐 어디 산다고 해서 어디 지역 출신이라 해서 뭐 짠돌이고 뭐고 이렇게 특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오답방 사는데 짠돌이면 이걸 두 마리를 시켜 먹겠습니까? 옥탑방 월세 얼마냐고요? 500에 30입니다. 예. 청자 게스트요. 아니, 혼자 하기도 힘든데요. 누굴 부릅니까? 먹는 거 보니까 한 개인 것 같다고요? 들켰나요? 아니, 제가 여기 반 마리 정도 먹었어요. 잠시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게 16조각인데, 제가. 16조각인데 제가 9조각 먹었고 이것도 한반 먹었는데 반 마리씩 먹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네. 졸업하고 BJ만 해도 돈이 되나요? 뭐 방송하면 본전은 뽑나요? 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시작한 지 5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거 먹는 거 정도는 형님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걸로 먹습니다. 예. 이 정도는 다 먹어야 먹방 BJ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푸드파이터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다 먹어볼게요. 채를 굴러 아, 먹으면 이렇게 별풍선 굴러 먹은 2개 님께서 감사합니다. 또한개또 감사합니다. 큐, 한 큐, 큐. 개? 한개또 감사합니다. 대학도 늦게 들어갔어요. 삼수하고. 안 매워요. 제가 원래 저는 신길동 매운 짬뽕 완뽕 있는 사람이에요. 올해 네 번째로. 1년에 한 10명밖에 못 먹는 걸 제가 올해 네 번째로 성공한 사람이라서 이 정도면 하와이엘라님 스무스. 별풍선 와, 2개 감사합니다. 하이엘라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팬클럽 들어오신 하이엘라님인데,
와, 클라스 5지시네요. 감사합니다, 형님. 와,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방하는데 귀하게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선 다해서 먹을게요. 최선 다해서 방송하고. 예, 노트북으로 방송하고 있어요. 노트북. 중앙대 CC 해봤어요? 아니요. 저번에 4명이서 가서 70인분. 경제학과 나온 건 아니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니, 원래 방송을 옥탑방에서 해요. 윤재문 형님이요. 신입생들 예쁜 애들 없어요. 그런 거 안 봅니다. 학교 가서 신입생들이 예쁜지 안 예쁜지 안 봐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거 봐서 뭐 합니까? 상추 심어 먹냐고요? 심는 거는 아주머니께서 심었는데 먹는 거는 제가 한번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뭔지 몰라요. 약간 불닭볶음면보다 약간 덜 매운맛? 초롱우미님 저거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못 눌리시는 것 같은데요. 졸업반인데 취업 준비 안 하세요? 저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BJ를 하고 있잖아요. 직업을 찾았잖아요. 맛없어 보인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송광호 형님 성대모사요. 가자고요. 공짜로? 지금 추천 몇 개입니까? 추천 몇 개입니까? 추천 채워지면 한번 할게요. 성대모사 몇 개 할 줄 아는 거 있는데 뭐 그렇다고 못한다고 욕은 하지 마시고요. 햄버거에 있는 들어있는 치킨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하지마 병신아. 아이고, 알겠습니다. 말하지마 신님, 알겠습니다. 장 안 할게요. 아, 근데 이거 제가 원래 오늘 윙이랑 봉을 시키려고 했는데 텐더를 먹으니까 이게 닭가슴살이거든요. 닭가슴살 16조각을 먹으려니까 엄청 힘드네. 여러분들 마음스터치 창렬이라고 하지 마세요. 와, 정말 혜자스럽네요. 와, 질어버렸네. 와, 저는 양 격을 것 같아서 두 마리 사왔는데 엄청 많아, 양이. 몸무게 104kg야. 장난입니다. 질척 박았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양이 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상추 뜯어서 싸먹고 싶은데 집주인 어르신 거라서 집주인 어르신도 제 방송을 아시거든요. 완전 범죄가 될 수 없어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섯 조각 남았으니까 이게 원래 16조각이라서 제가 10조각 먹었거든요. 반 이상 먹었고 이것도 한 반은 먹은 것 같은데. 와, 근데 생각보다 양이 진짜 많다. 토큰하고 와서 먹으라고요? 야, BJ야, 너보다 어린 애들한테 욕먹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대답해라. 뭐 아이디에, 닉네임인 아이디에 몇 살이라고 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어린지 나이가 많은지 뭐 느낌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먹방 BJ가 음식을 남기다니. 남긴다고 아직 말 안 했어요. BJ 서원님 반갑습니다. 많이 안 매워요. 근데 죄송해요. 제가 어저께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오늘 밤을 새가지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많이 안 들어가네.
그래도 한 마리는 먹은 것 같은데. 저쪽에 노란 거요? 노란 거 뭔가요? 뭐요? 뭐 노란 거? 아, 요거 치킨 텐더 공짜로 주는 거. 요즘에 5월 14일까지인가 하면은 그거 해요. 중앙대? 나 중대 출신인데 1캠이냐 2캠이냐? 예, 흑석동에 있는데 다니고 있습니다. 비록으로 보다가 추천하고 퇴근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추천, 와, 153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많이 좀 눌러 주십시오. 저, 한 두세 조각은 더 먹을게요, 여러분들. 송강호 성대모사요. 한번 갈까요? 한번 갈게요. 그럼 지금 추천이 153개인데, 네, 지금 아직 다니고 있어요. 예. 추천 한 170개까지만 좀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예. 뭐, 추천 정도는 여러분들 해주실 수 있잖아요. 예,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와, 근데 배 엄청 부르네. 양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거 치밥으로 먹어가지고. 아, 예, 꿈해몽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왜냐면은 12시에도 도시락 먹방 했었거든요. 치킨 맛없어 보인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맛있게 먹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저는 원래 억지로 많이 먹는 BGN 아닙니다. 네, 치킨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애초에 너무 많이 사왔어. 나뭐 치킨을 왜 버립니까, 형님? 치킨 같은 경우는 다못 먹어도 놔뒀다가 새벽에 또 먹고, 아, 저녁에 또 먹고, 새벽에 또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먹고. 좀 당당해져라. 존나 사과하네. 좀 당당해서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시청자랑 싸운다, 니가 뭐냐 이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인내하고 참고 시청자분들을 포용하고 그 어떤 억울한 건들도 포용하고 다 같이 안고 가는 그런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가지망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중앙대 경제학과 17학번 김민기라고 합니다. 그 김민기님, 그러면은 거기 중앙대학교에서 학회 어디 소속돼 있어요? 아니면은 뭐 운동 동아리 뭐 하시는데요? 학회 뭐 하시는데요? 운동 동아리 뭐 하시는데요? 왜냐면은 저희는 학회 위주로 돌아가서 학회는 거의 학원 아니면 운동 동아리 하나 정도는 하거든요. 뭐 하시는데요? 아, 최자님,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보다 선배님이신 거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문인데 흥삼이 힘내라고 한계로 팬클럽 가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생방입니다. 답이 없네요. 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겠죠.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학회 안 나오거든. 네, 후배일 리가 없죠. 하, 그냥 좀 먹자. 먹방 아님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먹을게요. 왜냐면 좀더 먹을게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고 이럴 때좀더 먹어야 됩니다. 기다려봐. 그 호수가 청룡탕 말하는 거죠? 그거는 요즘에 좀 깨끗하게 했어요. 메인님 반갑습니다. 요게 순살 텐더. 이게 그냥 한 마리예요. 근데 이게 텐더가 너무 뻑뻑해. 제가 텐더 16조각 중에 지금 이거 먹으면 11조각째인데, 이거를 닭가슴살을 11조각을 먹으니까 엄청 물린다. 식었어요. 식었는데 약간 매운 양념인데 제가 원래 매운 걸잘 먹거든요. 아, 기상청님, 아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제가 일인데 먹어야죠. 포항에서 중대를 어떻게 다녀요? 제디라희님, 우리 매니저가 써주는. 제가 현 거주지가 포항이 아니라 고향이 포항입니다.
06학번 아니고 08학번이에요. 공부 못해서 삼수했어요. 홍사님 돈은 어떻게 벌고 계시나요? 먹방에서 벌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텐더는 나 이제 안 시킬래. 텐더는 이거 닭가슴살이라서 먹으니까 엄청 먹기가 힘드네. 아주 힘내요. 감사합니다. 로이 DJ님도 반갑고요. 지금 추천 몇 개입니까? 투 잡아줘. 저 대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와 추천 193개. 성대모사 이거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이 아깝지 않나요? 물어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농협 장학생으로서 농협에서 4년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공짜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등록금이 그러면 아깝지가 않죠. 학교를 공짜로 다니고 있어요. 닭가슴살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가 원래 윙이랑 봉 시키려고 했는데 다 배달됐대요. 그래가지고 텐더로 사왔는데 저도 청룡탕에서 수영 많이 했죠. 대학 얘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모쏠 24년님. 그냥 제 프로필이잖아요. 제가 31살인데 대학교를 다닌다고 하면은 자꾸 물어보니까 우리 매니저가 제 프로필에 저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저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다른 그런 거면 어그로가 안 끌릴 텐데 급식 친구들이나 이렇게 와서 와 나도 저 대학교 가기 힘든데 저 못생긴 새끼가 무식하게 생긴 새끼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다닌다고 하면서 부들부들하면서 자꾸 어그로를 끄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자꾸 어그로가 끌리네요. 죄송합니다. 예. 급식 비하 발언 아닙니다. 어그로꾼들 비하 발언입니다. 급식들이 다 대학 못 갑니까? 다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유호양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유호양님께서 또 100개로 통큰 팬클럽 가입도 감사합니다.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또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입니까 누구십니까? 아무튼 100개도 감사합니다. 송광욱 성대모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한게 아니라 저한테 대학교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어그로꾼들에 대해서 말한거지. 그리고 그런 저는 그런 어그로꾼도 다 포용해서 가려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게 치킨 텐더. 아 이게 치킨 너겟 이게 치킨 텐더 한 마리인데 와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양이 생각보다 많네. 그리고 맛은 제가 양념은 안 좋아하는데 맛있는 매운맛이라서 이거는 정말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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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송광호 송대모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액션으로. 어디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성대모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에 앞서서 딱 한 가지만 말을 하겠다. 옛날에 최영희란 분이 계셨어. 최영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맞짱을 뜨신 분이지. 그 양반 스타일이 이래. 너 소냐? 황소? 카우? 딱 소뿔 딱 잡아! 응? 또 가라내로 존나게 내려치니까 존나게 존나게 속 부러질 때까지. 양키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야. 헤이 존슨? 유 로버트 존슨?
뚜벅뚜벅 걸어가. 응, 뚜벅뚜벅 걸어가. 그러면 이제 걸어오니까, 응? 딱 걸어오니까,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하면서, 이게 뭐 사람이 이렇게 물러서게 돼 있어. 물러서게 돼 있어. 탁 걸린다고. 근데 탁 하면, 이봐, 이봐, 봐, 이봐, 봐, 봐. 반사적으로 손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또, 탁 잡고. 이 새끼야, 이 팔은 이 살 아니야? 하면서 또 존나게 내리니까 존나게. 이 팔 치울 때까지. 그런 무대뽀 정신. 그게 필요하다. 예. 아, 뭐, 한 번씩 해달라고 해서 외운 대사가 있어요. 아, 뭐, 좀 어떻게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왜요? 별로예요? 왜냐면 어린 친구들은 이거 잘 모르거든. 90년대 영화라서. 별로예요, 여러분들. 먹방이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기냐고요? 다 먹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변호인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변호인 가겠습니다. 넘버 3 했어요, 아까. 자, 변호인 가겠습니다. 너무 길다고요? 아유, 알겠습니다. 좀 줄일게요. 1닭은 했어요. 왜냐면 16조각 중에 제가 10개 먹었고 이것도 한 반은 먹었거든요. 그리고 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변호인의 명장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사 쳐주세요. 변호사란 양반이 국가가 뭔지 몰라? 이렇게 쳐주세요. 변호사란 양반이 국가가 뭔지 몰라? 이렇게 채팅 쳐주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그 약간 치고받고기 때문에 좀 쳐주세요, 채팅으로. 응 몰라는 뭐야? 응 몰라는 알죠? 너무 잘 알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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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이게 제가 사진으로 볼 때는 양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이만큼밖에 못 사 이만큼 별로 안 되는 줄 알고 호기롭게 두 마리를 사왔는데 반반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죄송해요. 근데 뭐 밥이랑 이렇게 같이 먹고 또 이거 치킨 너겟도 좀 먹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네, 먹방이면 원래 좀 깔끔하게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제가 양을 가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약간 과음을 해가지고 좀 너무 죄송하고요. 먹방은 요까지 하고 이제 소통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새벽에 또 맛있게 양념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